오늘 마지막 청문회인가요? 우리 구순성 정인 네. 3교대 근무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4교대 할 때도 있고 3교대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유도. 4조 조가 4개입니까? 4조 네. 3교대입니까? 아닙니다. 4조 4교대입니다. 4조 4교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우리 이 구순성 정인한테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는데 혹시 그 3년 3개월 동안 청와대에 근무하시면서 관저팀으로만 근무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 조리장 한상훈씨를 그럼 아시겠네요? 예. 예. 그분 증언하신 거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됐습니다.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매주 일요일 날 오후에 최순실이가 청와대 관저로 들어와서 즉 말하는 그 문고리 3인방이라 그랬죠. 그 세 명의 비서관들과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 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혹시 근무하면서 뭐 어차피 4조 4교대가 돌아가면은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하셨는 기회가 많이 안 있었겠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한상훈 씨의 그 진술 내용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분위기 같아도 몰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가 다음에 다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이죠, 벌써 11월 17일 날 우리 첫 국조특위가 전체 회의를 시작한 이후로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온 이번 국정사태, 농단사태의 엄중함과 그리고 실체적 진실에 또 다가서기 위해서 또 비록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오로지 역사 속의 진실만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심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문이라는 것이 누구를 뭐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조사위원으로서 정인들의 답변도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저의 미숙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중교사라는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기에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늘의 상황에 절망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더더욱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 뜨거운 관심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오직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 제 자신부터 먼저 주변을 잘 정리하고 닦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두 달 가까이 우리 국조특위를 이끌어오신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 자리를 늘 함께해 주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